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광고 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우리 종대 형님, 박종대 수석 연구위원 모시기 전에 네. 저희가 미국도 시황을 해야 되는데 가야죠. 지금 그 게스트석에 박종대 위원께서 앉아 계셔서 이제 정프로가 헷갈리셨는데 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은 특별히 미국 얘기를 미국 현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향 예. 전해주실 분은 예. 더밀크의 손재권 대표님이시죠? 네 지금 그 캘리포니아 네. 저 산호세에 계시는 걸로 세너제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만은 아 호세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예, 산호세에 계시는 손재권 대표님을 화상으로 줌을 통해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지는 몇 시입니까? 지금 여기가 4시 다 돼갑니다. 오후 4시. 오후 4시요? 예. 예. 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매일경제 그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일경제 말씀 소개해 주신 대로 매경 특파원 3년 했고요. 그리고 네. 지난해 미 실리콘밸리에서 더 밀크라는 매체를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 뒤로 약 1년이 좀 안 됐는데 계속 실리콘밸리에서 테크 중심의 소식과 또 자본시장 흐름 그리고 예. 사람의 흐름을 추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또 이 동료분들이 같이 취재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이었더군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8월이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던데 그 소식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그 8월 31일입니다. 네. 이제 9월이 아직 안 됐고요. 8월 31일인데 오늘 장이 마감이 됐는데 다우지수가 이제 0.78% 하락한 223.82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또 S&P 500도 7.70포인트 내린 3,500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8월에는 8월 기준으로 보면은 다우 지수가 이번 달에 7.6%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 지난 1994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도 7%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자꾸 떨어졌지만 그래서 5개월 연속 상승을 해서 또 역시 8월 기준으로 가장 최고치를 지난 1984년 이후에 30년 만에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 지수는 뭐 워낙 또 지금 네, 이제 잘 들리고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님. 저 네. 저희가 처음 연결하다 보니까 대표님 네. 말씀하신 그 중간부터 저희가 잘 들렸는데 어쨌든 8월이 네. 상승률로 최고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현지에서 네. 그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4대 지수까지 포함하면 러셀 네. 2000이라는 지수가 있잖아요. 예예예. 네. 근데 보니까 애플 한 종목이 러셀 2000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 뭐 애플하고 뭐 테슬라 이런 두 오늘 또 저 주식 분할을 했어요. 이 두 회사가. 그래서 더 주식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 3.4% 올랐고 뭐 테슬라는 오늘 5대 1 주식 분할을 했는데 12.6%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러셀 2000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소형주 2000개 기업을 모은 건데 전체 기업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이 러셀 2000보다 애플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현재 수준으로 98%까지 올라갔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그 뭐 애플이 이제 곧 넘어서게 되는 거겠죠. 그 현지에서는 무슨 어떤 분위기예요? 이거 뭐 이거 걱정도 있고 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재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하고 네. 많이 접촉을 하실 테니까 뭐라고들 합니까? 네. 아 굉장히 좀 뭐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게 좀 버블리 하는데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왜냐면은 사실 러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가 어떻게 보면은 뭐 식당도 있고, 또 레스토랑주도 있고, 또 여행주도 있고, 일반 서민들과 관련된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그렇죠. 이 기술 몇 개만 지금 잘 나가고,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한다라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게, 바로 이 애플과 러셀 2000의 차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미국, 여기, 뭐, 실리콘밸리 있는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이 다 모여 있어서 여기도 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레스토랑 가면은 지금 다 문을 닫아 있는 데도 많고, 네. 또, 주변에,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해고된 분들도 많거든요. 해고. 그리고, 예, 해고도 많이 되고 있죠. 예. 실리콘밸리도.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는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기도 이제 관광산업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호텔,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또 여행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다 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지금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경제, 미국 경제에 좋은 각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오히려 좀 계속 좀 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말은 전반적으로 주식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물은 계속 안 좋아지는, 완전히 이제 좀 뭐, 디커플링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또 양극화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게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미 정부나 연준에서 돈을 풀면서, 이게 좀 받쳐주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현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저희 뉴스 3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약 시장을 비롯해서 한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분위기인지. 예. 예.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요새 이제 로빈후드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수료 제로 앱인데, 밀레니얼 중심으로 많이 깔려 있는데, 이제 로빈후드 중심으로 많이 개인 투자자, 이게 리테일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뭐 그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돈이 있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은 소비가 오히려 소비를 줄여도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휴가를 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예. 집에서 쇼핑하고 있으니까 아마존 주식이 올라가는 거고 또 뭐 여행을 안 가니까 여행 관련된 주가 떨어지는 거고 그러다 여행 레스토랑 잘 안 가니까 이제 집이 좀 돈이 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원래 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앱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이 많이 올라가고 개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받쳐주고 있는 것은 미국도 그런 흐름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수급을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사실은 미국 시장의 강세 요인 중에 애플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동성이 생기면 또 어쩌면 회사채 같은 거를 발행해서라도 자사주를 계속 많이 샀잖아요. 네. 잘 나가는 기업일수록 자사주를 많이 매입해서 소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시중에 유통 물량은 줄어들고 기업 실적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상장 시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보면 스펙이라고 예. 사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일종의 우회상장을 하는 그런 그 주식들이 많아진다. 그 중에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투자한 니콜라 같은 주식도 그렇게 상장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대기 뭐 현재 78개 정도 상장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했다라고 하고요. 네. 올해 IPO 중에 무려 44%를 스펙으로 지금 상장을 하고 있고
또 뭐 대기 중인 스펙 상장도 2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 상장인데 그게 지금 니콜라가 그거를 실적이 없는 회사거든요. 근데 니콜라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흥행에 성공을 했고 흥행에 성공했다는 말은 자본 유치에 정상적으로 IPO가 불가능한 회사였는데 이렇게 상장을 했고 또 뭐 수소 연료 수소차 뭐 전기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한 것 같고 또 드랩킹스 같은 경우도 많이 성공을 해서 스펙 상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분위기가 IPO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팔란티어도 직상장 준비하고 있고 또 에어비앤비, 아사나, 또 스노우프레이크, 뭐 스몰로직 이런 회사들 지난주 이 시간이었는데 무려 11개 상장 IPO S1 신청을 했어요. 네. 그 말은 원래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지금 3월이죠. 3월만 보더라도 이제 상장을 웬 상장이냐 해서 줄였잖아요. 상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장이 오히려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대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월 대선 이후에는 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미리 하니까. 좀 땡겨서 상장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미리, 잡힌다는 예, 예, 거죠? 미리 땡겨서 지금 시중에 많이 도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네.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지금 상장을 없던 회사들도 계획에 없던 회사들도 네. 지금 막 들어가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펙 같은 그 우회 상장한 회사도 주식 투자하기에 괜찮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제가 뭐 단언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스펙 자체가 그 이제 상장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회사잖아요. 뭐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미국에서는 뭐 수익률뿐만 매출 수익률뿐만 아니라 뭐 주주 관계 그다음에 대주주가 누구냐 CEO가 누구냐 또 이런 것까지 다 보고 하는데 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위험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주식이죠. 왜냐면 니콜라가 한국에서 관심도 많지만 니콜라 같은 경우도 수익이 없잖아요. 네. 차가 한 대 없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그거를 VC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벤처캐피탈? 예,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네. 가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보통 위험자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펙을 통해서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테슬라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또 전기차 부품 회사들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스펙을 통해서 특히 네. 특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펙 상장은 좀 기왕 투자한다면은 미국에 안전하고 또 실적이 좋은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런 회사들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렇게 그 이렇게 핫하고 실적이 없고 또 테마주 한국말로 하면 테마주인데 그렇게 해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성향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금 신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마켓 그 volatility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변동성이. 변동성이 심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네. 그 상황에는 지금 좀 더 좀 안전 운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시장 얘기도 궁금합니다만은 코로나19가 미국 전역 기준으로는 어쨌든 증가세가 좀 꺾였어요. 예. 예,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지금 꺾여 있는데 예. 손 대표께서는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 외신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뭐 야 이게 뭘 이거 죽지도 않은 병인데 뭐 이렇게 해서 마스크도 없이 막 뭐 파티도 하고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서가 뭡니까 도대체? 그거는 이제 뭐 미국 사람 제너럴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뭐 여기는 인종도 다양하고 또 사람 생각도 다 달라서 그러니까 뭐 아까 방송해 주신 대로 뭐 트럼프도 있고 또 이제 바이든도 있고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여론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사실 뭐 대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메이저리그는 마스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조심하는 건 사실인데 특정한 뭐 인종 계층 또 특정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좀 마스크 잘 안 쓰고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 막 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예측을 하기 힘들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물론 코로나였지만 좀 독감이 항상 유행이거든요.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뭐 독감이야 막 이랬잖아요. 독감이 더 죽어 막 이랬거든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 네. 그 다운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하지만 겨울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독감으로 이제 합쳐져서 이거를 트윈데믹이다라고도 트윈데믹이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오면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국이 지금 2.5단계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은 락다운이 약간 상황에 따라 점점 풀리고 있는 추세는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거 다시 닫으면은 독감하고 바이러스랑 구분을 못해서 지금 병원도 막 힘들어하는데 이러면은 정말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거기에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산불도 나와가지고 네 산불도 크게 나오고 있죠. 예 산불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지역에 있는 이제 북가주 또 남가주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좀 스트레스 지수는 굉장히 네. 높은 상황입니다. 저쪽에는 뭐 허리케인도 굉장히 큰 게 오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허리케인 큰 게 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자연재해는 뭐 그러니까 뭐 좀 일상 그러나 보다 하거든요. 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하고 겹쳐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또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택근무가 내년까지 이 분위기는 내년 여름까지 지금 재택근무가 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플, 뭐 페이스북 다 내년 7월까지 재택근무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이 분위기는 계속 갈 거다라고 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끝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BTS가 빌보드 핫100 1위 했다고 난리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혹시 피부로 좀 느끼세요? 그럼요. BTS는요, 그냥 뭐 한국의 그런 밴드가 이번에 또 영어로 냈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저는 처음 뭐 한국 그 여기 방송만 주로 많이 보니까 그게 나왔을 때 이거 처음에는 이게 BTS인가? 뭐 이랬어요. 영어로 하니까. 근데 그거 BTS가 굉장히 모던하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보자마자 뭐, 빌보드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여기에서는 뭐 BTS나 K-밴드는 이제 아직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는 힙합도 있고, 뭐 굉장히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더 이렇게 주로 올라오는 그런 네. 그런 그 모멘텀을 만들었다 이번 앨범이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느끼신다 이거죠? 많이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좀 영화가 개봉하잖아요. 네. 영화관에서 영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못 봐요. 아직도. 아예 못 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신작 영화들이 한국에서만 나오고 그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가 한국이에요. 영화를 아예 못 보니까. 못 보니까. 우리 박정대 의원이 웃고 계신데. 예.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가 한국인 거죠. 그 왜 신문에 보면 박스 오피스 순위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국 순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굉장히 좀 그게 뉴스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나와요. 이렇게 막 3만 명 톱으로. 예. 그 박스 오피스 1위 코리안 무비. 코리아 이렇게 예. 나오니까 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잘 느끼셨을 수도 있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KBO 나왔을 때 이게 장난 아니었거든요 진짜로. 뭐 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예, 한국에서 잘 못 느끼시는데 예, 그런 게 좀. 아 KBO 야 코리아 야구. 예. 그렇군요. 현지 연결하니까 사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네. 시각에서 또 우리 손재건 대표께서 연결했는데 오늘 처음 연결인데요.
대표님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또 저희 사정에 맞춰서 또 다양한 시각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더 밀크도 좀 아껴주시고 그래요. 네네. 예, 예. 저 뭐 미국 형님 또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네. 뭐 많이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국 네. 실리콘밸리 산호제에 있는 더 밀크의 손재권 대표를 연결해봤고요. 옆에 게스트석에서 인터뷰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시는 예.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은 예. 저희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